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인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비어있을 거잖아요.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크타고 별 하나의 콘냐콘냐와 별 하나의 사장님 사장님 별 해는 밤 감사 오야 충격에 빠진 유코는 창문에 서 있는다. 먼지가 위로해주려 옆에 다가선 그 순간 유코는 먼지를 창밖으로 밀어버렸다. 아니 뭐라 떨어진 먼지의 동공에 맺힌 유코니 보였다. 너 때문이야.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겠습니다. 아 소설 잘 쓰시네 이분들. 콘냐는 위로를 해주는 먼지를 창밖으로 밀어버렸다. 먼지는 반사적으로 콘냐를 붙잡았다. 그렇게 먼지와 콘냐는 창밖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나만 죽을 수 없지. 어? 여긴 어디야? 야! 일어나봐! 여긴 건축 양식을 보아하니 중국 삼국시대인 것 같아, 콘냐. 어떻게 하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지?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? 제갈량이라던가. 아, 제갈공명이 가장 똑똑하지 않아? 그래. 우린 지금 여기 형주지방에 있는 것 같아. 관우가 있는 곳이지. 제갈공명은 좀 멀리 있어. 저 수염 알아! 관우다! 적토마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? 관우님, 관우님! 적토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어차피 지금도 여포에게 렌트해서 쓰시는 건데 저도 렌트 좀 해주세요. 콘냐 바보야! 관우랑 여포는 원수급이라고! 도발을 하다니! 한 사면 초과야! 위험해! 콘냐, 콘냐라도 꼭 살아. 난 탓하지 말고. 안 돼! 꿈이었나? 확실히 밀어야지. 키키키. 복수할 거야. 날 이곳에